뭐야? 죽었네? 야, 왜 죽었어? 자, 다음 좋아요 1000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제가 레몬 하나를. 자, 다음 좋아요 1000개가 나오면 제가 레몬 하나 먹기로 했는데요. 2000개가 넘어서 두 개를 먹어야 된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먹고 괜찮으면 두 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구나. 따봉. 다음 좋아요 1000개가 나오면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뉴메탈은요 바로 케이틀린의 궁극기를 극한으로 올리는 뉴메탈 할 겁니다. 케이틀린은 타겟팅으로 굉장히 먼 사거리 내에 상대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극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마나문에 강화된 무라마나를 가서 추가 피해를 입힌다든지 방관템들을 가서 상대팀을 아예 녹여버린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여기에 더해서 저는 우리 팀에 남이 4명을 추가해서 남이의 이 스킬은 아군 챔피언의 다음 기본 공격과 스킬 3회를 강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 남이 4명에게 이 스킬을 몰빵으로 받아서 이 추가 피해를 궁극기에 실어서 한 방에 보내면 상대를 한 방에 죽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의 뉴메타 역시나 여러분들의 댓글과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렛츠 기릿. 자, 가보자. 일단 남이 정글이 개웃기네. 김돌비님이 샤코 장인이시기 때문에 남이 정글 가시고요. 순전히 오늘 모인 장인분들 중에 유일하게 정글 장인이시기 때문에 정글 남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챌린저 서포터 라코님과 함께 바텀 가겠습니다. 일단 라인전은 걱정이 없어. 오, 근데 불추네. 쉽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아이언님이 미드 남입니다. 이게 남이 이 스킬에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 뭐 아그이, 어둠불꽃, 리안드 폭풍새도 다 안 터집니다. 그림자 불꽃도 그렇고요. 루덴도 그렇고 안 터져요. 그래서 주문력 위주로 좀 올리기로 했고 물론 나중에 맞추겠지만 갈 템이 없어서 저는 궁극기에 모든 걸 다 쏟을 거기 때문에 방관 위주 그리고 무라마나 이런 거 가도록 할게요. 불씨야 생각해보니까 안 돼. 앞으로 나가지 마. 안동이 좋아서 침착했어. 내가 좀 푸시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구만. 컷! 아, 좋아요. 딱 닿았어. 먹고, 먹고. 어라? 컷! 좋았다. 자, 룬에 선제공격 들었거든요. 좀 뜯어야 됩니다.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 포골도 딱 뜯어주고, 성장을 좀 약간 빨리 할 필요가 있어. 나이스. 갈 데가 없지. 어? 뭐야? 저게 살아? 아, 이거. 좋았다. 일단 바로 이렇게 북미식으로다가 마스터 이상 스타일로다가 바로 제가 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야, 이거 근데 정글 나미가 돌아치나? 보다시피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괜시리 궁금했는데 아픈 손가락이네요. 전부 다 남이라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스킨이 다들 다른가? 다 다른데? 아, 두 명이 똑같네. 저 궁이 있거든요. 첫동 준비 완료. 시야 확보해야 되거든요. 여기 딸피스는 바로 박는 건데. 자, 그럼 저희 한 번에 가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친구에게 지금 선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What? 아, 불치가 딱 막았네. 좋았어. 근데 이거 궁이 이 정도로 안 쓰는데 이 정도면 괜찮았다. 딜 측정 완료. 일단 만화문에 사오자. 스택 좀 빨리 쌓고. 다음 템은 원칙에 원형락 갈게요. 궁쿨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좀 성장이 되고 나서 가능한 거라서 저한테 있는 나미 2 스킬이 제국이 터진답니다. 근데 헬리아도 터진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다른 딜템은 안 터지는데 저건 터져서 맞다 신발 나갔고 이제는 보라마나 스택만 열심히 쌓아두고 아 저 위인데 너무 생각 안 했는데 컷! 아우! 한 놈 보냈어, 한 놈 보냈어. 와, 개센데? 컷! 오, 개센데, 제국? 제국에 이하니까 개센데? 이게 이렇게 죽네? 어림없지 어림없지 그렇지 궁 한번 시원하게 쓸까? 와 그렇지 바로 반피 나가야지 반피는 아니고요 3분의 1 아직 무라마라도 완성 안 됐고 우리 나미들도 그렇게 안 센 상태인데 이 정도라니까 됐다 원형난 나왔고요 원형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방관 위주로 물론 이것도 가능하기는 해 이걸 갈 수도 있는데 갈까? 가자? 미드 다 모여볼게요 자자자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핫! 오 쉣! 힐! 와 힐 미쳤네 와 이거 살 뻔했어 이 정도인데 악몽이라 또 모일게요 아 이번에는 2가 많이 안 모이긴 했는데 꽤 세다 이게 제가 이제 궁풀이 많이 짧아져가지고 자주 쓸 수 있어요 미리 계속 돌아야겠다 휴 그렇지 자 궁풀 30초 또 써줄게 핫! 짠! 개쎄다 됐다 궁쿨 50초로 줄었습니다 툭! 이게 지금 2를 하나 먹은 궁극기라는 점이죠 우와 댕세네 궁쿨 또 돌아 우와 깜짝이야 빨리빨리 아하! 차! 반피! 일로와! 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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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 이거 차라리 내가 이달리 버린 거야. 어? 뭐야? 네! 아! 오 살짝 위험한데? 이제 방광 가야겠다 쭉쭉 징수 갑시다 우와 와 레넥톤은 레넥톤이네 이거 바로 복수 슛 오케이 어차피 궁극기 부담이 없어요 이 템트리 자체가 그냥 시원하게 계속 쓰면 됩니다 무라마나 나오면 진짜 어나더일텐데 됐다 무라마나 완성 아 시작됐죠 네. 미드 막자 미드 막자 지금 타이밍에 딱 미드 막아 사나미 가자 바로 쟀네 바로 쟀어 주도전 어? 개올댐이 없네 와 특별 당황해서 궁 쓴 거 보소 샷 와 미쳤네 야 워터파크인데? 나 이번 여름에 워터파크 안 갔는데
야 이거 지옥 밑인데? 야 저 빛이 왜 안 내려오냐 하늘에서? 가자! 첫! 아 이거 사남이 안 들어왔어 빠비요. 이거 사남이었으면 잡았어. 자 미드 모여 미드 모여. 아무나 하나 궁으로 하나 넉다운 시키고 싶은데? 오케이 이거다. 와 삼남이었어. 이게 합이 잘 맞아야 되네. 자 징수까지 나왔다.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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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에어본 댄데 이 W 써. 어? 이 왜 와 와이란 거? 야 삼남이 오셨다. 컷 컷. 잡아주고 잡아주고 좋았다. 미쳤네 이거. 이거 거의 깡패네요. 마지막 템은 기회가면 딱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기회가 어쨌든 전투를 벌이자면 물리 관통력이 증가를 하는 건데 궁수기 전까지는 전투가 아니잖아. 좋았다. 여기 모여서 간다. 물음표 박히지. 제일 잘 큰 니달린데 상대편에서 지금. 오. 와 잘 잰다. 오케이 저건 못 잡아. 불치 오는데요? 아니 뭐야 아니 마공점인데 시팅 오지는데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 역시 4명. 야 이거 남이 4명은 다른가? 이게 시팅이 다른데? 뭐지? 아 잠깐만 딱 아 궁이 딱 쓸라 그랬는데. 하! 찻! 후피한테 쏠 거야, 이럴까봐. 어쨌든 16렙 찍으면 데미지가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한번 또 기회를 노려보고요.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어. 아메? 아메? 어림없지, 어림없지. 못 도망가지. 아, 라인 와서 집중킬랑? 아직 힘들어? 됐다 풀템. 자자자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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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차. 와 시팅 계속 받으니까 이 딜이 평타이 슬로우가. 궁쿨 궁쿨 또 돌아 궁쿨 또 돌아 궁쿨 또 돌아. 망할 게 없나 우리? 지금이니 까비 이게 다 안 들어와서 그래. 근데 멀어가지고 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나미가 파도로 잡았고요. 이거 보세요 1대1때면 근데 지거든요. 잘못 붙으면 죽어 이거. 후! 잘 가세요. 오메 우리 지금 터지는 거 보소? 어? 징크스 터지는 거 보소? 시팅 이렇게 받으니까 게임이 다른데요? 와우 나 막아놓고 나 막아놓고 안돼.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뜻샷에 한 명씩 죽어요. 발사 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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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량마. 나 왜 거의 반피 됐냐 갑자기. 딸피였는데. 너무 간다. 이거지. 이러면 궁쿨이 49초. 공격력 555. 체력이 많았는데요? 야, 왜 죽었어? 투표 어디 감? 아니, 딜이 적당히 말이 안 되는데.
적당히 말이 안 돼야 되는데.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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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뭐야 나 회복이 왜 이렇게 많이 돼? 가게 두어라. 슈. 궁딜. 아니 나 왜 풀피야 이거? 자자자 티페코 사망 예정. 헌? 야 이거 왜 한 방에 죽는 거야? 와 말이 안 되게 세긴 하구나. 톡! 톡! 와 치팅 진짜 이렇게 받으면 해틀만큼 센 게 없다. 와 와 오늘의 뉴메타 실험 대성공. 이거 가능만 하면 말이 안 돼. 그 딜이 진짜 와 딜량 보시면 우리 나미들도 저는 진짜 딜 많이 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궁극기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딜 뻥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계속 한 명씩 잡고 하다 보니까 팔도 길고. 어쨌든 오늘 뉴메타 대성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뉴메타 또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저것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